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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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여기까지 왔어요. 아니 나와보라고. 어? 이젠 엉망으로 하네. 야 나와. 나오라고. 은하야, 인간적으로 근무할 때는 화장 좀 하자. 네? 여자들은 화장은 기본 매너야. 너가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. 네. 아휴, 이놈의 컴퓨터는 사람을 부르든가 해야지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여보세요? 차 좀 빼주세요. 아, 네, 바로 빼드릴. 아니 도대체 여기다 차를 여기다 대면. 아, 빨리 빼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바로 나갈게요. 죄송합니다. 어, 빼드릴. 차, 여기 차 주세요? 네. 여기다 대시면 안 돼요. 왜 남의 집 앞에서 차를 대세요? 여기 어, 불법 주차한 거 몰라요? 어, 빼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견인해 갈 거예요. 네, 죄송합니다. 충전기 방치되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만약에 말이야 바람이 내 손을. 어, 지연아. 오랜만이다. 연아야, 잘 지내? 잘 지냈지. 넌? 나 취업 중이지 뭐. 넌 취업했어? 나도 뭐 알바하면서 준비하고 있지. 그렇구나. 잘 돼가? 이번에 DQ건설 면접 잡히긴 했는데 아, 나는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더라. 응? DQ건설? 거기는 왜? 경리초 가려고? 응? 설계팀 면접 보는데. 야, 괜찮겠어? 여자가 보통 설계팀 잘 안 가잖아. 야, 나 건축학과 나왔잖아. 그래, 근데 거기서 여자가 살아남기 힘들다던데. 내 친구 여자애 있는데 건축회사 들어갔다가 세 살도 안 돼서 울면서 나왔더라. 체력도 딸리고 맨날 야근에다가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. 야, 너 정도 되면 그냥 편하게 사무일 해도 되잖아. 뭐 오랜만에 통화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그냥. 어. 다녀왔습니다. 연아야! 자꾸 싸돌아다니지 말고 시집이나 빨리 가든지. 언제까지 붙어 있을래? 아 진짜. 자기 뭐해? 나 쉬고 있지. 오늘 어땠어? 그냥 뭐 평범한 하루지 뭐. 왜 또 사장이 뭐라 해? 아니야. 자기는 내일 출근이지?
손님 없었으면 좋겠다. 나 오늘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먼저 자야 될 것 같아. 그래, 얼른 자. 나는 좀만 더 하다 잘게. 잘게. 사랑해. 나도. 왔어? 예. 오늘 얼굴 좀 좋아 보인다. 방금 좀 일찍 잤더니. 아, 영구가. 네. 너 컴퓨터 좀 하니? 잠시만요. 네, 오세요. 아, 저 찾으러. 아, 네,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빨리 빼주세요. 네. 뵙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너 왜 뭐해? 아, 지금 취업 준비 빡세다. 아, 진짜 나도. 나 다음 주에 도림 건설 공청인데. 오, 멋있는데? 남자는 건축이지, 임마. 내가 잘 되면 한잔 산다. 진짜 네. 파이팅. 그래. 다녀왔습니다. 아들, 잘 비친 다녀라.